유치원 안 갈래? 안 갈 거야. 아니야. 하지만 이제 마리도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으니까 유치원에 갈까?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. 나는 유치원 싫어. 유치원 안 좋아해. 엄마 싫은 건 하지 않는 거잖아. 나 유치원 가기 싫어. 하지만 유치원에 꼭 가야 되는 걸. 그냥 집에서 엄마랑 오빠랑 장난감 가지고 놀래요. 언니는 유치원 엄마랑 같이 갈래요. 아이, 그건 안 돼. 유치원은 마리같이 어린이들만 갈 수 있어. 그럼 안 가? 나 어린이 아니고 오늘부터 어른 하긴 했어요. 안 돼. 너도 유치원에 가서 친절한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 유치원이 좋아질걸? 하지만 저는 집이 더 좋아요. 유치원 안 갈래요. 유치원 끝나고 집에 오면 되잖아. 싫어 싫어 절대 안 가, 안 갈 거야. 마리야, 어쨌든 내일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, 알겠지? 정말 유치하게 군다니까. 그러니까 유치원생이지. 여보, 마리가 유치원 안 가겠다고 오늘 하루 종일 떼쓴 거 있죠? 그래? 야, 고마리. 왜 유치원에 가기 싫은데? 뭔가 내 동생이 감동적인 말을 해서 유치원에 가게끔 설득해야겠다. 유치원에 가본 적도 없고 처음이라 무서워. 그냥 안 가고 집에서 혼자 놀면 안 되는 거야? 안 돼! 아, 왜 안 되는데? 그냥 안 돼! 나한테 맞을래? 유치원 갈래? 오빠! 나랑 싸우자고 온 거야? 맞아! 씨, 오빠 내 방에서 나가! 알았다! 이 정도면 충분히 감동적이었겠지. 자, 유치원복 입고 오늘 유치원에 가자. 엄마, 저 열도 나고 아파서 오늘 못 갈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어이, 그래? 열은 없는데 꽤 별로구나. 아, 그래, 그러면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말자. 정말요? 그래, 어쩔 수 없지. 감기니까. 그 대신 오늘은 병원에 가서 왕주사 맞아야겠네. 안 돼! 주사 못 잡아요. 싫어, 싫어, 주사 싫어! 엄마, 학교 다녀올게요. 여보, 출근할게. 고생해. 그래요, 잘 다녀와요. 마리야, 오빠랑 아빠도 저렇게 의젓하게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잖니. 유치원에 가야 너도 저렇게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갈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는 거야. 어머님, 유치원생이라는 죄로 유치원이라는 교도소에서 유치원복이라는 죄수복을 입고 공부를 한 벌을 받기 싫어요. 뭐라는 거야? 또 그런 이상한 말은 어디서 배웠어? 가기 싫어! 가기 싫어! 가기 싫어! 가야 돼. 싫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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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싫어! 요즘... 마리야, 유치원 가자. 아, 싫다고! 이거 나 엄마 싫어! 말 좀 들어! 안녕, 너가 고마리구나. 귀엽네. 마리야,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마리야, 그러면 즐겁게 잘 다녀와. 엄마 가지 마. 엄마 가지 마. 아유, 그러면 선생님 잘 부탁해요. 네. 엄마. 얘들아, 오늘 새로운 친구 마리가 왔어. 마리야, 인사해볼까? 소리 좀 높여야지. 안녕하세요. 우리 마리가 많이 부끄러운가 보네. 괜찮다. 친구들은 새로운 친구 와서 엄청 기뻐하고 있어. 안녕, 나는 지똑이야. 우리 해바라기 반에서 제일로 똑똑하지. 안녕, 난 댕구야.
안녕. 자, 오늘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노세요. 네. 어? 집에 가고 싶어. 마리아, 우리랑 같이 놀래? 응, 우리랑 재밌는 거 하고 놀자. 싫어, 난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. 그러면 우리 마리가 좋아하는 거 하고 놀자. 그게 좋겠어. 네가 좋아하는 거? 마리가 그렇게 울면서 유치원에 갔는데 잘 하고 있으려나? 설마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있는 거 아니야? 걱정이네. 선생님께 전화 좀 해봐야겠다. 아, 예, 여보세요, 선생님. 우리 딸은 잘 하고 있나요? 아, 네. 아, 친구들과 잘 놀고 있어요. 아,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네. 비 내리는 호남선. 어, 마누라 어딨어? 서방님 오셨다. 벌컥 벌컥. 여보, 언제까지 술을 마실 거예요? 이제 슬슬 일자리를 알아봐야죠. 오늘 집주인이 밀린 집세를 안 내면 이 집에서 나가래요. 우리에겐 아이도 있는데, 아휴, 어쩌죠? 앙해, 앙해. 아이고 시끄러워. 그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하란 말이야. 여보, 그치만 이 마누라가 이 하늘 같은 서방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그 따박따박 말댔구요. 왜 그렇게 쳐다봐? 싫으면 나랑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?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변했어. 남편이 나에게 어떤 취급을 해도 상관없지만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. 저기 소꿉놀이는 이제 그만할까? 사채빚에 쫓기는 남편 이야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벌써 한 시간째잖아. 어? 잠깐! 아직 내 연기 안 끝났잖아! 탱구는 악이니까 말하면 안 돼! 맞아. 그 이런 건 그리고 어린아이가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. 뭐? 무슨 소리야? 아직 아내벌레 바람피는 남편의 얘기가 남아있다고! 아, 하지만... 이 고마리님이랑 지금 하기 싫다는 거야? 어? 아, 아니야. 할게. 할게. 좋았어. 그러면 태몽 자 받아. 태몽 여기. 엄마, 엄마! 오늘 유치원 너무 재밌었어요. 친구들이랑 소꿉놀이도 했어요. 그래? 가길 잘했지? 응, 네, 네. 근데 아까부터 뭘 그렇게 열심히 적어? 이거 내 친구들이랑 리얼 소꿉놀이를 3시간 동안 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대본을 적고 있어요. 다행이네. 역시 우리 딸 적응력이 좋다니까. 재밌겠다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